그다음에 이제 해안을 선생님, 해안. 해안은 뭐냐? 지혜의 눈인데, 지혜의 눈. 지혜의 눈은 두 개네요. 무분별. 분별 안 할 때 지혜. 그다음에 분별할 때 두 개. 이 두 개를 다 써야 돼, 해안은. 지혜의 눈으로. 근데 사람들은 분별할 때 지혜는 요거는 법안으로 써야 돼.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니까. 요거는 법안으로 쓰면 돼. 무분별의 지혜, 요거를 사람들이 못 쓴다고. 왜? 분별 안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. 여러분들이, 자, 제가 여러분을 분별 안 하고 대한다는 말이 뭐냐면, 제일 먼저,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, 혹은 돈이 없어서, 배운 게 없어서, 이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대한다고. 그럼 무슨 일이 생겼냐 보면, 아주 진심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할 수가 있어.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분별하면, 돈이 좀 있다면 또 껍벅 죽고, 뭐, 이렇게, 그러잖아요. 좀 잘생겼다면 또 정신을 못 차려, 침을 질질 흘리고, 이 분별. 똑같이 안 돼. 그래서 분별을 안 하는 거는 출발을 똑같은 상태에서 하기 위한 거지. 그냥 멈추고 있어. 분별 안 해가지고 떡 멈추고 이렇게 있는 거를, 자, 분별 안 해서 멈추고 있는 거를 무기라 그래요. 무기공, 이렇게.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선입견 이런 걸다 내려놓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지혜로운 판단은 이 세상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법안의 눈을 잘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. 무분별을 할때 지자가 붙어 있다. 무분별 끝나는 게 분별의 지혜. 분별을 안 하고 딱 보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. 자, 여기 보라고. 한번 해보자고. 여기가 지금 분별을 안한 상태. 이게 잘 보라고. 여기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것저것 생각해서 분별을 한대. 자기는 이제 분별을 덕부입니다 하고 싹 내려서 이렇게 하얀 백지로 만들었다. 덕부입니다 하고 딱 내려놓은. 이게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상관없이 그 순간은. 그럼 여기는 모든 가능성이다.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된다. 요게요. 여러분들이 왜 분별을 하지 말도록 도와주느냐면 분별을 내려놓는 순간 제로 베이스, 즉 모든 가능성이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도와줘. 왜? 돈이 하나도 없어도, 배운 게 없더라도, 가진 게 없더라도 여기서부터 내가 밝게 하면 바로 밝아지는구나 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판단을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지 판단을 멈추는 게 아니다고. 이게 무분별할 때 분별을 안 하는 것이 끝나니까 그때 뒤에 지자가 붙어 있다고요. 무분별의 지. 그래서 그걸 지혜 중에 최고라서 마하반야라고 하는 거거든. 이걸로 헷갈리면 안 돼. 자꾸 분별 안 하라 한다고 분별 멈추라 소린 줄 알만. 분별 안한 상태에서 보는 지혜. 이걸 마하반야라 하고 이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. 그래서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고. 왜? 자, 이게 이제 제로 베이스면 밀가루다. 해봐라. 밀가루를 딱 자기가 발견한 거야. 국수도 뺄수 있고, 라면도 만들 수 있고, 토스트, 호떡, 뭐, 찐빵, 뭐, 다 만들 수 있잖아요. 이렇게, 아이고, 나는 뭐, 없어가지고 못 하겠네 하던 마음이 싹 사라져. 오? 모든 가능성이.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도록 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. 왜?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불경기가 돼서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매매가 안 돼서 이런 게싹 사라진 상태에서 딱 들어가서 밝은 생각하면 바로 밝아진다. 이때는 무심한 상태에서 한 생각 내니 바로 법이 돼서 이루어지더라. 이게 무심이고 도고 법이다 할때 이걸 말하는 거다 말이야.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해안이라 해서 이걸 사용하라는 뜻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딱 내려놓고 그때 한 생각을 탁, 그 내려놓을 때 뭐냐면 덕부입니다 하고 딱 내려놔. 거기다가 한 생각을 탁 걸치면 바로 이루어지 버린다고. 왜? 밝은 생각하니까 밝아지는. 그 원리. 그게 해안과 법안은 동시에 함께 쌍으로 쓰는 겁니다. 쌍으로.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.